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엔 2승 0패예요. 그리고 이 선수 과거 경기를 봤는데 오늘 출전한 다른 베트남 선수들이랑은 다르게 그라운드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엔 펀치 연타를 날리면서 상대방을 정신없게 흔들어주다가 테이크다운으로 바로 전환하고 그라운드에서 또 컨트롤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선수한테 잡히고 넘어간 선수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상대는 최한길 선수라는 거죠. 정찬성 선수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징루옹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 베트남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의 승리가 또 굉장히 깔끔한 승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또 그 그라운드 컨트롤도 또 유난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정찬성 선수의 제자이죠. 대한민국의 최한길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오늘도 무표정, 무덤덤한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최한길 선수 같은 경우엔 타격도 굉장히 좋고 모든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이 그러지만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있는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번 경기도 깔끔하게 승리로 가져가서 AFC 벤텀급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또 밝혔거든요. 그만큼 오늘 또 화끈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은 카운터다, 날카로운 카운터로 보내버리겠다라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기에서 팅 루엥 선수를 상대로 날카로운 카운터를 폭발시킬 수 있을지, 날카로운 펀치를 터트릴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장 분위기 뜨겁습니다.
breaking charge of the action from Vietnam, Huang Man Tho.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with his style MMA, officially standing at 170 centimeters tall. He weighed in at 64.14 kilos. As a pro, he remains undefeated in his campaign in the cage with two victorie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from Team Quyen Vong Vietnam, introducing Nguyen Tien Long. 자, 뉴엔 츠츠츠츠 티앤공 선수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최한길 선수. 링 아나운서 설명한 것처럼 네 번의 승리 중 두 번이 KO 승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날카로운 카운터로 상대방을 보내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도 이 정보가 있겠죠. 날카로운 카운터 과연 오늘 터질 수 있을지, 상대방 공격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요. 오른쪽 미드킥 차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티엔 르엉 선수가 또 그라운드 컨트롤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일단 압박하고 있는 최한길 선수. 게이지 중앙에서 수싸움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격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간단하게 째뿌려주면서 페인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자, 킥 견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앞손 싸움 스트레이트 왼손. 계속해서 앞손 싸움을 지금 치열하게 해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우스포랑 오소독스 스탠서가 싸우면 앞손이랑 앞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누가 더 바깥발을 잘 먹어주고, 네.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각도를 먹어야 됩니다. 각을. 자, 그 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손과 앞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싸움에선. 자, 압박하죠. 헤드킥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왼쪽으로 도니까 도는 쪽으로 헤드킥 노리는 것도 굉장히 영리하고요. 최양호 선수가 계속 지금 상대 오른손 쪽으로 계속 오른발을 돌고 있거든요. 거리를 좁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왼손 오른손 가면서 압박 잘하고 있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까지. 자, 펜스에서 탈출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한길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 잘해주고 있습니다. 킥. 자, 튀어나와봅니다. 사실 저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앞바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위기. 조심해야죠. 하지만 바로 페이스 다시 되찾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칙적입니다 지금. 자, 킥. 최한길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런 변칙적인 킥이라든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공격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스트레이트 왼손까지. 자, 컨비네이션 미들킥.
자, 계속해서 킥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킥 페인팅 주고 있는 최한길. 계속 스트레이트 노리고 있죠. 네. 선수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편 선수의 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왼 스트레이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반대편에서 계속. 저 최한길 선수도 지금 킥이랑 스트레이트를 계속 셋업하고 있는데 오, 네. 테이크다운. 그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팅 루엉 선수의 그라운드 컨트롤 나쁘지 않았어요 과거 경기에서. 이게 과연 최한길 선수가 풀 마운트 되겠습니다. 최한길 선수가. 네. 자, 케이지로 밀어내고요. 올라서. 자, 상체도 같이 마운트, 컨트롤해야죠. 자, 왼손. 아, 확실히 최한길 선수의 MMA가 더 완성도가 높네요. 이렇게 확실히 붙어봐야지 압니다. 어,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죠 파운딩을. 나쁘지 않았는데 최한길 선수랑 붙으니까 예, 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돌다가 등 잡힐 위기죠. 아, 경기 말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심판 안 말리나요? 네. 5경기도 한국이 가져갑니다. 아니 이거 진짜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팅 루엉 선수가 승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나라 베트남에서의 국내 경기를 했을 때는 그라운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한길 선수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단지 그 베트남 선수가 왼쪽 스트레이트랑 스트레이트 왼쪽 잡이잖아요. 왼쪽에 더 킥이랑 주먹이랑 쓰는 거리 때문에 최한길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테이크다운이 나온 다음부터 뭐 일방적인 운영이 예, 승리까지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위에 테이크다운하고 올라타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주먹이 엄청 크게 나갔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official presentation ceremony for this bout, may I please call into the octagon Mr. Mai Tan Ba and Nguyen Trung Tao. 되게 나쁘지 않네요. 자, 이제 두 경기만 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메인 이벤트와 메인 이벤트 딱 두 경기만 남았습니다. 야, 오늘 경기들이 다 속전속결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한국 선수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다가오는 6경기엔 김진민 선수 그리고 마지막 7경기엔 김상욱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